안녕하세요, 호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마라샹궈의 크림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소림마라라는 곳에서 파는 로제샹궈를 먹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살고 있는 청주점에서는 로제샹궈를 안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라퀸이라는 곳에서 마라샹궈랑 크림새우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. 매운맛은 2단계로 시켰고 마라맛 강하게 이렇게 하고 소고기 200g을 추가했습니다. 이게 마라탕이랑은 또 되게 다른 매력이다. 여러분들 라면 드시잖아요. 근데 볶음라면 먹는 그런 느낌? 와, 맛있다. 잠깐만요. 이거 밥을 서비스로 또 주셨더라고요. 진짜 이건 밥도둑 각인데 이거? 2단계 매운맛은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 그 정도?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얼얼한 맛 강하게 하는 거 하나 했는데 요것도 제 기준에서는 와, 그래도 요 정도는 돼야 말하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짠! 하, 너무 잘 어울린다. 예의상 채소 한번 먹어주고 근데 크림새우 괜찮다. 맛있는데요. 아침 제가 지난번 전복 먹었을 때 머리 이렇게 양갈래로 했는데 그때 그게 미용실에서 머리 딱 자르고 그 미용사님이 손질해주신 머리였거든요.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, 머리 앞으로 요걸로 해주세요 하셔서 해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집에서 내가 하니까 그 머리가 안 되고 자꾸 뭐 있어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전에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머리 자르러 가는데 그때 좀 제대로 배워오려고요. 그래도 오늘 머리 좀 괜찮지 않아요? 저는 만족스럽습니다.
와 근데 마라샹궈도 마라샹궈만의 매력이 있네요. 종종 생각날 것 같아요. 밥 땡길 때. 좀 리필해볼게요. 여보, 여보도 마라샹궈 안 먹어봤잖아요? 마라샹궈가 약간 볶음 같은 거 아니에요? 맞아요, 볶음이에요. 어, 뭐야, 엄청 맛있어 보이네? 아, 이따만 봐. 그래. 맛있지? 응. 탕보다 좀 더 세다? 어, 자극적이지. 맛있지? 새우가 나름 튼실해. 잘 먹었습니다. 와, 강력 추천. 여러분들도 마라샹궈 꼭 드셔보세요. 아시죠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